자, 지금 살짝 어두운 부분에서 오늘 LED 목줄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하. 여기는 반려동물 출입 금지네. 야, 여기 니네들 못 들어간대. 큰일 났다. 자, 그럼 우린 돌아가자. 자, 우리 이쪽으로. 자,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바깥쪽으로 걷자. 올라가자. 살짝 어두운 부분에서 오늘 LED 목줄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확실히 잘 보이죠? 야, 이러니까, 야, 네 새끼가 어디 있는지 다 알겠네. 야, 이거 괜찮네. 어? 단, 이 목줄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는 거. 이거 놓으면은 이거 깨질 수가 있어요. 이거 나중에 더 보호를 해야겠다. 자, 가자. 자, 니네 가자. 그렇지, 그렇지, 거기서 해, 거기서 해, 괜찮아. 예, 아빠가, 어? 너 이럴 줄 알고 딱 챙겨왔지? 응? 뒤처리는 확실하게 해주세요. 자, 가자, 같이, 같이 일로. 그렇지. 야, 이게 LED 불빛이 있으니까, 어? 사람들이 딱, 어, 목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걸리지도 않겠네. 보통 낮에는 이제 일하시느라 산책을 잘 못하시고, 야간에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제가 많이 봤을 때는 아이들 목걸이 형식으로 해가지고, LED 램프는 있는데, 그게 사실상 잘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목줄에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본 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저는 나름대로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정도면은 이렇게 찻길에 다녀도
차들이 이 불빛을 보고 아 저기 뭐가 있구나 인지를 할 수가 있고, 사람들 역시 이렇게 걸어가다가 불빛을 보고 아 뭐가 있구나 인지를 할 수 있어서, 서로가 조심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.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씩은 다들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반려견들과 즐거운 야간 산책 하시고요. 안전한 산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